자, 출발하십시오. 주행 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그 다음에 출발 신호 좌측 깜빡이 켜시고, 기어 넣으시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자, 깜빡이 한번 꺼야 되겠죠?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이제 킵니다. 그리고 앞에서 한번 정지. 블록거울 보고 좌우 안전 확인하시고 출발. 제한 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고. 5회전입니다. 자, 적신호면 한번 정지해야 되죠, 그죠? 네. 5회전입니다. 일시 정지. 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안전하면 출발. 자, 왼쪽에서 오는 차 주의하시고, 자, 오른쪽 끝으로 들어옵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건네는 사람 없죠? 주의하면서. 자, 150m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고.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자, 브레이크 밟고. 정지. 자, 중립. 자, 기어 넣으시고 출발.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핸들 조작에 주의하시고요. 2차로 들어갑니다.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여기는 제한 속도 50km 구간입니다. 61km에 실격됩니다. 앞차의 뒷바퀴가 보이게 정지하시고요. 멈추면 중립. 자, 초록불 들어왔죠?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약 100m 앞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자,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이고요. 저 바닥에 40 써있죠? 이때부터는 40을 넘으면 실격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10km 초과를 봐주지 않습니다. 40km 안 넘게 진행하십시오. 자, 어린이 보호구역 해제. 제한 속도 이제 50km 구간. 60km를 넘으면 실격이 됩니다. 여기서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라고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지속도는 정해진 구간에 없습니다. 랜덤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옵니다. 멈추면 중립. 정지 후 중립 상태에서는 이렇게 한 손을 내려서 기어를 잡고 있어도 괜찮습니다. 기어 넣으시고 출발. 지속도는 차가 잘 달릴 수 있을 때, 그때 감독관이 눌러서 나옵니다. 여기서 초록불 확인하고 감독관이 누를 수 있겠죠.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세요. 그럼 40km 이상으로 15초 중에서 5초만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5점짜리 항목입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정리합니다. 여기서 속도를 막 줄여서 30 이하로 줄이시면 또 누를 수 있어요, 감독관님이요. 신호등 주의하면서, 횡단보도 빨간불이기 때문에 바뀔 수가 있습니다.
빨리 켜서 오른쪽 진료 변경 할게요. 30m 진행하시고, 자, 오른쪽 보시고, 차 없죠? 진료 변경. 네, 직진이 되기 때문에 옮긴 겁니다. 실선에서는 들어오시면 안 되고요. 다 들어오시면 깜빡이 끄시고. 300m 우회전. 자, 150 우측 깜빡이 끄고.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시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켜시고, 신호등 빨간불이죠? 그럼 일시 정지. 자, 스탑. 네. 그 다음에 3초 좌우 확인 출발. 이때 초록불일 때, 바뀔 때, 빨간불 바뀔 때까지 다 기다리셔도 괜찮습니다. 자, 왼쪽 안전 확인. 자, 오른쪽 끝으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여기도 50km 구간. 우측 깜빡이 켜고요. 자, 버스 주의하시면서. 약 150m 앞 우회전. 자,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 변경. 깜빡이 껐다가 다시 킵니다. 바로 우측 깜빡이. 자, 빨간 불에는 일시 정지해야 되죠. 일시 정지.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횡단보도 사람 주의. 좌우 확인 출발. 뒤에 빵에도 신경 쓰지 마시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다음 안내시까지 직진입니다.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보고요. 30km 넘으면 실각됩니다. 자, 횡단보도 앞에 정지. 네. 좌우 확인하고 출발. 어린이 보호역이기 때문에 일시정지 의무 있습니다. 그냥 가시면 실각돼요. 자, 150 나왔으니까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횡단보도 앞에 정지. 여기는 4선 횡단보도입니다. 4선 횡단보도는, 예, 신호 다 바뀔 때까지 가시면 안 돼요. 가시면 안 됩니다. 정지. 예, 중립. 신호등 다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요거 시험장에 확인해 보십시오. 자, 빨간불이라도 멈췄다가 우회전하는 게 아니라 4선 횡단보도는 무조건 가시면 안 돼요.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자, 이제 빨간불 바뀌었죠? 기어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왼쪽 보시고. 자, 바로 또 좌측 깜빡이 켜시고. 자,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자, 깜빡이 껐다가 바로 다시 켜시고. 하나 더 옮길 거니까 30m 충분히 가시고. 왼쪽 보시고 진로 변경. 약 150m 앞 좌회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좌회전 깜빡이 다시 켜고. 1차로로 들어옵니다. 제한속도 50km 구간.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자, 30m 왔으면 오른쪽 보시고 진로 변경. 여기서 지속도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까 올 때 나올 수도 있고 갈 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깜빡이 끄시고. 60km에 실각되니까 속도에 주의하십시오. 멈추면 중립. 자, 기어놓고 출발.
맞추면 중.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어린이보호구역 40km 넘으면 실격됩니다. 자, 500m 전방에서 우회전. 자, 미리 우측한 발 키시고. 자, 오른쪽 보시고 30m 왔죠? 진로 변경. 깜빡이 끄시고. 어린이보호 해제. 네, 제한속도 50km 구간. 60km까지 괜찮습니다. 자, 300m 우회전 나왔고요. 자, 150 우회전 우측 깜빡이 켜고. 초록불이니까 일시정지 의미 없죠? 네, 속도만. 아, 신호 바뀌었네요. 한번 멈춰야 되겠네요. 자, 한번 스탑. 그 다음에 좌우 안전확인. 네, 사람 건네는 사람 있죠? 왼쪽에. 그럼 전자 중립. 그때 뒤에서 빵아도 가시면 실격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초록불에도 갈 수는 있지만 사람이 없을 때만. 저기서 오는 사람도 없고 여기서 뛰어오는 사람도 없고 이쪽에서 오는 사람도 없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신호 다 바뀔 때가 기다려도 상관없고요. 자, 불꽃 중퇴했네. 바로 좌측 깜빡이 켜고. 왼쪽에 차가 들어오지 먼저. 그럼 주의하시고. 불꽃 중퇴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여기 40km 구간입니다. 깜빡이 껐다가. 다시 150m. 여기서 깜빡이 켜지 마시고요. 여기 지나서. 자, 사람 다 건넜죠? 이제 출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전방에서 차가 오면 좌회전 가능합니다. 좌회전 신호 또는 비보호 때, 초록불일 때. 자, 오죠? 자, 다 돌리고. 제한속도 30km 구간입니다. 자, 우측 깜빡이 켜시고. 감독관 지시에 따라서 정면에서 우측 깜빡이 켜고 정지, 피,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납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십시오. 아자아자, 화이팅!